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대한명사의 탈수구 지회장을 맡고 있는 오창현입니다. 우리 미용사회가 최저임금으로 인해 많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급제도라 하여 기술을 가리켜 인재로 활용을 하는데 최저임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미용실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년 사이 29%라는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5인 이하는 차등을 두어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용사회가 웃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